아주대학교의 그 예방의학의 이윤환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활 습관을 논문을 다 검색을 했습니다. 13,000개를 분석했어요. 대단하죠? 이 13,000개의 논문을 분석해서 6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6가지만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자, 앞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 진땀나게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진땀나게 하세요? 런닝 셔츠가 젖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하루에 진땀나게 20분 정도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셔야지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거죠? 그런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이렇게 진땀나게 운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땀 안 나게 운동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매일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땀 안 나게 운동해도 하루에 3km만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km 걸어요? 이제 걸으세요. 예. 그 만보기 있죠, 만보기. 한 5,000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이 3km 정도 이 얼추 비슷합니다. 5,000보 정도는 걸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걷고 운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뇌 속에서? 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연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가 커져요. 해마 부분이 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뇌세포의 구석구석까지 뇌혈관이 들어가서 노폐물,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고 구석구석까지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혈관이 자라요. 운동을 하면은 좋은 거예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 외운 거예요. 진땀나게 운동하십시오. 무슨 운동해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체조, 요가, 태극권, 균형을 잡는 거, 낙상이 더 중요하니까 넘어지지 않는 형태의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돼요. 누워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운동이 돼요. 그냥 천장 보고 한 평만 있어도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이니까 꼭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담배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250% 치매가 생겨요. 이거는 나중에 약 먹고 뭐 5만 치매 좋다고 하는 뭐 영양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담배 하나 끊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되는 거예요.